전기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 소이언에서 편했습니다. 책의 원제는 제퍼슨 바이블입니다.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복음서에서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서술한 부분들, 이를테면 기적이나 부활과 같은 부분들은 빼고 예수의 삶과 도덕에 관한 부분들을 줄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삶과 말씀을 뽑은 나사렛 예수의 철학이라는 표제로 책을 완성했습니다. 제퍼슨이 비밀로 했던 이 책은 후손에서 후손으로 전해지다 1895년 마침내 그 존재가 알려져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예수는 특별하지만 신성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점을 견지한 제퍼슨의 예수 전기를 만납니다.